2018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광화문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부 3라운드 6개의 조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선수들은 누구일지 경기 결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영현, 최현균, 정권재, 이유열, 이승찬, 까르로스, 박헌빈, 김영준. 아, 결국 2분 4초대 선수들이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박지원 선수가 마지막에 허들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리고 2분 4초대로 들어왔거든요. 탈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허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넘어야 되고 실수가 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세대교체가 이뤄진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2018년도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스페셜 매치,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두 번째 스페셜 매치 출전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레인의 몸짱이자 얼짱이자 가장 웃긴 개그맨 허경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계 허파이더 스파이더 허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허파이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아, 오늘 국가대표 선수들과 좀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부담되진 않으세요? 아, 아니 왜냐면 작년에는 보니까 이제 선수분들 계신데 그 최도 선수 말고는 네. 그 현지 계신 분이 안 나오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얼마 전까지 태능이 계신 분들 모셔와가지고 네. 사실 부담이 되는데 이분들하고 해서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인터뷰가 길어지는 네. 걸 보니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고요. 예, 네, 일단은 저는 저기 옆집 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옆집 분 네. 잠시 후에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고 네. 아, 사실 작년에는 미키 광수 선수가 예, 예. 스파이더에 대한 홍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줬거든요. 그 아, 영상 보셨나요? 예, 작년에 제가 이제 봤었는데 네. 미키 광수 씨는 뭐 좋아요. 좋고 뭐 다 어울리는데 그 스파이더 이 옷을 입었을 때 네. 이 저 거미가 손을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살이 제가 네. 펼치고 있는데 아, 네. 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에 어울리는 모델이 아닌가. 아, 굉장히 좀 잘 어울립니다. 예, 미크강수 씨가 과연 어떤 경기 결과,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지 작년 네네. 영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뭐 볼 게 있습니까? 예. 이거 아주 엉망이었어요. 엎드려 달라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버핏 할 때 거미가 작네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스파이더 기능성 의류가 날 잡아줬어요. 아, 아, 거미 작은 거 봐봐요. 아, 네. 저는 뒤로 저기,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포스트부가 맞나요? 또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건데 네, 저 정도면 개미죠. 개미. 스파이더 기능성 의류가 잡아줬어요. 저를 올려주더라고. 뭔가 아, 이상하게 저 때도 못 일어나는 거였는데 슬립스틱. 기능성 의류가 이제 잡아준 거죠. 네. 개그맨의 촉으로서 저게 의도된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니까 아, 제가 도저히 첫 발은 의도된 게 확실합니다. 예, 두세 발은 지금 약간 좀 넘어진 것 같은데 첫 발은 확실히 그냥 넘어진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인터뷰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예상 순위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일단은 제 뒤에 한 두 명 봐요. 예. 옆집 양모 분이랑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수분들 중에 한 명이 아, 저한테 밀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뒤에 두 명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허경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허경환 선수가 가장 견제했던 옆집 양모군, 양모씨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레인의 양치승 트레이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소개 동작인가요? 아, 이거는 그냥 결투의 다짐이라고. 이게 바로 This is Spider! 아, 스파르타, 디스 스파르타 좀 패러디가 된 것 네. 같은데 많은 연예인분들을 트레이닝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에, 이 대회 출전한다고 했을 때 선수들, 연예인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던가요? 아, 사실 얘기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창피당할까봐. 만약에 오늘 경기 결과가 안 좋다면 권혁수 씨나 성우 씨가 굉장히 놀릴 것 같아요. 아, 연락을 끊어야죠.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 네, 그 허경환 선수가 양치승 선수를 좀 견제했는데 예상 순위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은 뭐 경환이가 저를 뭐 견제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바로 이거죠. 네. 아, 양치승 하고 있습니다. 네, 양치승 트레이너이자 이제 연예인이죠. 양치승 선수까지 만나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스파이더 인비테이셔널 브라질리언 주짓수 또 파이널에 진출한 장인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최근 또 블랙벨트로 승단했습니다.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어떠세요? 뭐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짓수도 정말 그 근지구력이라든지 뭐 지구력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네, 주짓수 선수를 주짓수 선수가 한 명인데 대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 파이널에서 파울로 미아우 선수와 좀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상대 또 네. 굉장히 강자인데 그 경기 또 각오까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세계적인 선수라서 저도 그거에 맞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성 선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왠지 장지현 코치가 좀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레슬링 남자 그룹그룹마녀 90kg, 97kg급 금메달리스트 조효철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극적인 뭐 역전승 뭐 명승부였는데 왼쪽 눈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늘 시판 풀고 왔습니다. 아, 오늘 시판을 풀고 왔기 때문에 몸이 가볍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정지현 코치는 조효철 선수의 예상 순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 잘 모르겠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지현 코치가 보고 있는데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네, 많이 긴장됩니다. 정지현 코치는 오늘 좀 어떤 것 같나요? 해설도 잘하시고 방송계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효철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효철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정지현 코치가 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67kg 금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왔습니다. 류한수 선수입니다. 아, 일부러 이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댄 건 아니시죠? 류한수 선수 아시안게임도 2연패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금메달 먼저 축하드리고 그 당시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금메달 따셨을 때. 저 첫 번째 우승할 때는 이제 절대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를 했고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이 좀 긴장이 되셨겠지만 오늘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또 정재욱 코치가 보고 있으니까 오늘 예상 순위 어떻게 되시나요? 예상 순위 그냥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조효철 선수만 이기자 약간 이런 예. 느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류현수 선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 태권도 63kg 이하급 동메달리스트 바로 조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강민입니다. 네 먼저 동메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가대표이긴 하지만 이 지금 동작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할 것도 같은데 뭐 어떠세요?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이어서 지금 좀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아 걱정이 앞섰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선수만 제쳐내겠다. 한두 명 정도만 좀 골라주시죠. 양치승. 아 양치승 트레이너. 네. 양치승 트레이너. 네. 아 허경환 선수는 제칠 수 있나요? 아까 이제 선수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뒤에 네.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 거기서 저격당하셨군요. 네. 좀 뜨끔해가지고 아, 조강민 선수가 그때 헤드샷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허경환 선수와 조강민 선수의 대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강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남자 마루 금메달리스트 김한솔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자 한국 체조가 또 8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우선 저의 첫 국제 메달에서 이제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분 좋았습니다. 뭐 가족들이 뭐 좋아했을 것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은데 뭐 끝나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나요? 부모님이 정말 여태까지 그러니까 장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그거를 확실하게 장하다라는 말을 네. 하지만 여기서도 금메달 좀 탐이 나실 것 같은데 예상 순위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3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3위 안에 그리고 모르셨겠지만 정지훈 코치는 어렸을 때 기계체조도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후배잖아요. 또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스페셜 매치 선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환하게 경기 내내 웃고 있었던 스페셜 매치 선수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정지훈 코치의 그 말이 진심이었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아, 정말 쉽지 않다. 저도 작년에 해봤었는데 네. 준비를 많이 못해온 것도 있지만 정말 전문 근력이 있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지훈 코치가 순위를 좀 예상해 주신다면 일단 허경환 선수의 순위 좀 예상해 주시죠. 일단 뭐 말하는 걸 봐서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뭐 허세일지 뭐 진짜 실력일지 모르겠고요. 아 그렇다면 양치승 트레이너의 순위는?
저기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벌써 8명의 선수, 7명의 선수의 라이벌 관계가 좀 구성이 됐는데 서로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8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스페셜 매치 두 번째 경기 여러분들의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아, 허경원 선수 시작하자마자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류현수 선수가 일단 선두권을 만들고 있고, 아, 턱걸이 빠릅니다. 조강민 선수도 지금 턱걸이 넘어갔고요. 김한솔 선수 웃으면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듯이 해오던 거거든요. 자, 지금 류현수 선수, 아, 승부욕 대단합니다. 레슬링 선수들의 이 승부욕은 뭐 대단하죠. 평소에 그런 훈련하던 모습이 그대로 나왔네요. 포기를 모르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악바리 같이 항상 끝까지. 아, 그 악바리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스페셜 매치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턱걸이 이후에 역시 류한수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답습니다. 2연패 류한수 현재까지 1위. 아, 지금 조효철 선수가 안 보입니다. 지금 허경원 선수와 양치승 선수가 지금 라이벌 관계입니다. 둘이 박빙이네요. 네, 박빙입니다. 아직 몰라요. 자, 조효철 선수 일단 이 체중이 다른 선수들보다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많이 불리합니다. 예, 육중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팔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장인성 선수와 류한수 선수가 상위권. 아, 김한솔 선수 3위. 양치승 허경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양치승 선수가 먼저 왔어요. 자, 그리고 갑니다. 자, 조효철 선수가 따라다니기 1구 직전 허경환 넘어지기! 지금 조효철 선수 넘어졌는데 선배로서 웃음이 나오십니까? 네. 하체가 꼬였습니다, 방금. 네. 자, 그리고 조강민 선수 마지막 바터치 버피하러 갑니다. 자, 선두권은 장인성 아니면 류한수인데요. 자, 양치승 선수와 허경환 선수의 대결도 아주 기대됩니다. 자, 류한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류한수 악바리! 자, 류현수가 마지막 허들 넘었습니다. 모르는 남자입니다, 류현수. 자, 김한솔 선수와 장인성 선수 2, 3위권을 만들고 있고요. 장인성이 2등, 김한솔이 3등.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양치승, 허경환, 그리고 조강민, 조효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스파이너의 그 거미 발이 찌그러지지 않게 가슴을 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허경환, 조강민, 허경환! 이것은 의도된 것일까요? 실제일까요? 아, 허경환! 그리고 조효철 선수, 조효철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효철 선수가 팔 부상이 있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주고 있고요. 자, 금메달만큼이나 어려운 겁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고 있고. 자, 양치승 선수를 위해 배려를 해주고 있나요? 아, 양치승 선수와 동반 입장. 저럴 거면 2인 3강을 하지.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스페셜 매치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허경호 선수는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들꺼. 아, 스페셜 매치 어떻게 보셨나요? 들꺼인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장인성 선수 이제 주짓수 선수인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류한수 선수는 역시 뭐 훈련할 때 그 훈련량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허경환 선수, 내년에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자료 화면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 류한수 선수와 장인성 선수가 선두권을 형성해 넘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 역시 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힘들 정도니까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스페셜 매치 선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류현수 선수가 2분 2초 때 기록, 장인성 그리고 김한솔 순이고, 아, 조광민 선수가 허경환 선수를 잡았네요. 결국 그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효철, 양치승 선수 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페셜 매치 마쳤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는 여자부 결승전 마지막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